2만 원만 드리면 할 수가 있네. 어. 집에 이런 드릴은 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돈으로 산 거는 이거 38인치 복수완, 기어플로 4인치 충분히 집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폰입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그늘이고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해도 역시 장마철에 습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많이 더워요. 시골에 살면 밭일을 하는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옷에 흙이 안 묻은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옷 묻은 흙을 그냥 모아갖고 세탁실에다가 놓으면 집사람이 맨날 구박을 하는 거죠. 흙 묻은 옷을 속옷을 빨고 수건을 빨고 하는 세탁기랑 같이 빨면 나머지 옷도 오염이 되고 세탁기 더러워지지 않냐. 작업복만 빨 수 있는 세탁기를 하나 주워다가 밖에다 놓고서는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세탁기를 하나 얻어왔습니다. 이렇게 6kg짜리 엄청 오래됐어요. 대우 건데 여기 제조 년원일을 보면은 2014년이야. 이거 돌아가기는 해? 돌아가. 돌아갑니다. 시운전을 해봤어. 그래서 10년이 얼추 된 이 세탁기를 아내를 봤더니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10년을 썼으니까 막 이런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렇지. 좀 쓰기는 좀 찝찝하다. 그러니까 어디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쓰려고. 근데 이거를 직접 할 수가 있어? 제가 사전에 미리 영상으로 공부는 하긴 했는데 영상과 같이 되는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그렇지. 이거 사람 전문가 불러서 하려면 한 20만 원 이상 들걸? 청소하는데? 아 그래? 하면은 이제 그럼 제가 이거를 하려고 이게 그 사전에 공부하면서 필요한 도구 두 가지밖에 안 썼어요. 이렇게 생긴 기어플러 4인치 얘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5,4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38mm 복스알. 복스알? 그래서 얘가 육각 볼트를 푸는 거예요. 38mm 하고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분해를 완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14,000원, 얘 5,400원 해가지고 거의 한 2만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두 가지만 샀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야 이제.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의 분해는 이 뚜껑을 열면은 이 기판을 우선 떼어내면 돼요. 이거 패킹을 딱 걷어내면은 여기 나사가 있어요. 그 나사는 이 임팩트를 갖다가 분리만 하면 돼. 픽스를 빼내고 나중에 조립 못하는 거 아니겠지? 역순으로 하면 돼. 그래서 오씨 어떻게 빼지? 이쪽엔 나사가 없는데? 오 됐다. 오, 이렇게 기판을 빼내고 나면은 요 밑에도 이렇게 나사가 4개가 있어. 얘도 풀려서. 덜렁덜렁하지? 그거 어떻게? 여기 뒤에. 여기 뒤에. 그것도. 나사 보관 잘 해놔야 되겠다. 뒤에 커버도 빼내고 뒤에 나사도
이걸로 기대놔야 되겠다. 얘는 잘 기대놓고. 기대놓고. 요 위에 통의 커버를 벗기라고 하더라고. 뭐가 있어? 얘는 이렇게 제끼는 거네. 똑딱이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거는 제품마다 다르겠지? 볼까 봐. 그러게 있어. 떼내고. 위에 커버를 떼내고. 그리고 요 이제 회전판. 회전판 얘를 떼면 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 회전판 그리고 여기 나사가 있어 안에. 회전판을 봐봐 들어오. 회전판 밑에 찌꺼기가 껴있잖아. 수조자 통이잖아. 얘를 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야지 요 사이에 낀 먼지를 닦아내지. 때들이 많게. 그래서 요거를 풀을 때 필요한 게 아까 요거 샀던 38mm 복수알. 얘가 딱 맞는 게. 이 기어 플러로 여기다가 고정을 해서 얘를 들어줘야 이 통이 빠진디야. 그래가지고 얘를 하나를 샀어. 그리고 요 나사 구멍이 얘 요 삐쪽한 기어 플러에 요쪽 삐쪽한 애가 요 나사 구멍을 직접 누르면 여기가 이제 마모돼갖고 볼트가 안 조여지니까 안 무너지게 이런 걸로 갖다가 좀 이렇게 메꾸고 하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 드릴 공구함에 요런 복수할 작은 나사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요런 걸로 이용을 해갖고 아까 그 기어 플로어를 잠가주면 돼. 잠가. 이렇게 기어 플로어를 걸고 이제 요거 나사를 이렇게 돌려줘. 그러면 얘가 이제 쪽 살살 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세게 돌리면은 밑에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이게 올라온다는 게 신기하다. 어떻게 올라온다는 거지? 올라와. 응? 올라와. 이게 떴어 벌써 밑에서. 올라왔어? 좀 뜬 것 같다.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아. 떴어. 다 나왔네. 이게 나온 거야? 어떻게 깨졌다. 이렇게 해서 이게 들으면 많이 사갔다. 이렇게 네모난 애가 여기 네모난 애가 딱 껴 있으니까 여기가 마찰이 돼갖고 안 올라온대. 그래서 얘가 깨질지 모르니까 살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지저분하진 않네. 깨끗하게 썼네. 요 그래도 때가 껴있고 여기도 보면 안에 수조가 때가 껴있잖아. 그러게. 여기 세제 녹았던 게 막 달라붙어 있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 청소해도 돼? 여기 이제 청소해도 되지. 저 안에 뭐 양말도 있고 그런데. 뭐야? 뭐야? 진짜. 언제 누울 건지도 모르는 말도. 왜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야? 우리도 세탁기 분해하면 막 이렇게 되어 있으려나? 청소하면 되고. 이렇게 이거 회전판 이걸 덮게 청소해주고.
세탁기 안에 있는 돌아가는 통돌이 얘도 다 씻겼습니다. 깨끗하다. 오케이. 오, 깨끗해 이제. 그리고 통돌이가 들어가는 여기도 딱 청소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분해를 한 거에 역순으로 조립을 하면 돼요. 잘 되겠지? 껌이죠. 껌입니다, 껌. 네. 누를 때는 그냥 들어가? 어. 이게 이제 통을 끼고 아까 풀렸던 이 육각 그걸 조여줘야지. 그리고 이제 회전판, 회전판을 끼워주고 나사를 조여줘요. 얘를 뚜껑을 덮어주고. 어깨는 모양이 이렇게. 어, 다 됐는데? 오, 다 됐네. 이야. 언니 덮게. 아이고. 여기에 풀렸던 거 그대로 피스도 하나 박아주고. 뒤에 커버 닫아주고. 채워주고 전면에 오면은 요 계기판을 뚜껑을 덮기 전에 아까 여기 나사를 풀었잖아요. 오, 됐다. 맞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채워주면 끝. 오, 와, 됐습니다. 완전 새고가 됐는데. 불이 들어오나 봐야지. 뭐 불 들어오지? 어, 들어온다. 설정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어. 어. 몇 가지 도구만 있고. 40분이면은 집에 있는 이게 통돌이 세탁기 충분히 분해를 해가지고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만원 아낄 수 있는데? 작업복도 집에 들어 가져갔다고 혼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세탁기도 청소하고 깨끗해졌다고 아내한테 칭찬을 받고 와,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도 아끼고 이게 이제 작업복을 빠를 일이 있어서 세탁기를 하나 구입했다면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 세탁조가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뜯어서 확인하고 더러우면 청소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옷을 빨아서 입어도 마음이 개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것도 해줘.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큰 거. 집에서 쓰고 있는 것도 도전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작업복이 있는데 이렇게 통돌이 세탁기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청소 조리 전문가를 부르지 말고 이렇게 직접 손으로 해놓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2만 원만 드리면 할 수가 있네. 그죠. 간단한 도구, 임팩트 드림발 있으면 돼. 돈으로 산 거는 이거. 복수알. 38인치 복수알. 그리고 기어플로 4인치. 이거 두 개 샀어요. 그리고 집에 이런 드릴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만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야, 이거를 우리는 하기 전에는 겁을 내잖아요. 그치. 그래서 전문가를 부르고 많은 페이를 지불을 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충분히 집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